많은 분들이 우리 이렇게 어울림 연주공연에 와주시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저도 기쁘고요. 한 분 한 분 얼굴이, 미소 담긴 얼굴이 아주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어울림은 뜻이 인간과 자연과 소리의 어울림으로 21세기는 모두 국경도 이념도 초월해서 모두 하나 되어 살라는 그런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도 정말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밝은 사회 만드는데 이런 음악과 함께 좋은 계기가 또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곡은 사랑의 뱃노래입니다. 뱃노래는 우리 경기민요 중에 하나죠. 어이야 으로야 루이야 이거 있죠. 그 주제를 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나라마다 사랑의 뱃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사랑이라는 자를 붙여서 다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랑의 뱃노래 연주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이번에는 정말 환상적인 우리 두 부부의 그런 연주를 노래를 듣겠습니다. 아, 이 부부는 이태리에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활약을 하셔서 최근에 한 1년 되셨나 이렇게 오셔서 정말 사랑을 전하는 음악,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어린이들 생활 환경이 달라지니까 어떤 인성이 흔들린다는 얘기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인성을 되찾고 우리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인 아름다운 사랑과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진 음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라해가 되고 먹자라며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in l'umanità. Io vedo un mondo chiaro di anche la notte meno scura.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ì.이번에는 이제 무용 감상을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검정 고무신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우린 역사적으로 많은 그 외래의 침략도 받고 어려운 그 난관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그걸 지혜롭게 용기로서 다 극복해내고 인내로서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조들의 삶의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 지혜와 용기를 다룬 그런 무용곡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그 민영태 교수, 예대 교수 그분이 대본을 썼던 무용곡입니다. 그럼 검정 고무신, 네, 무용과 연주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창문 밖에는 바람 소리와 시베리아 무진 바람 소리 밤을 지키는 것은 그대도록 꺼지지 않는 촛불 하이나 이번에는 드디어 빛이여 빛이여 금년 한 해도 정말 빛나는 한 해가 되기 위한 빛이여 빛이여 때가 왔습니다.
나는 뱃사람. 바람이 부네 눈이 오네 기쁨이 솟아나네. 아름다운 사람아,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아름다운 사람아. 아들로는 효도
백성 사랑 나라 사랑 남긴 이름 거룩한 이름 그 이름 그 공덕이 골고루 백성 사랑 골고루 나라 지킴 골고루 백성 사랑 골고루 나라 지킴 백성 사랑 나라 지킴 오늘도 상가진디 아직 곳이 있었던가 모자란 것 있었던가 가시버시 사랑을 한번 같이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개 주 하나 아들
살았나 해와 달이, 해와 달이 강하도록 Thank you.